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강창입니다. 얼마 전에, 고무밴드, 테라밴드, 세라밴드,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 세라밴드를 가지고, 통깁스나 반깁스를 안 했을 때, 수술 후에 관절 운동 회복과 근력 강화, 스트레칭 등등을 위하여, 운동하는 방법을 이제, 쉽게,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족저근막염 환자들의 족저근막 스트레칭에 관련된 도움이 되는 운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한 이제 이 고무밴드, 테라밴드, 뭐 세라밴드라고 하고 테라밴드라고도 하는데, 뭐 온라인 뭐 네이버 검색창에 테라밴드, 세라밴드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넓은 그 라텍스 고무밴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종류가 색깔은 다양하고 색깔별로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두세 종류 정도의 세라밴드로 비싸지 않으니까 구매를 해서 본인한테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족저근막염 때 아킬레스 플란타 족저근막염 때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족저근막염 하면 발 모형인데, 이 뒤꿈치,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아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한 30분, 20, 30분 이상 오래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요 부분이나 아니면 남성분들은 요렇게 따라서 찢어지듯이, 칼로 찢어지듯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스탠드업, 일어설 때 아프다 해서 스탠드업 페인, 스탠드업 일어설 때 아픈 통증이라고도 하고, 스타트업 페인,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에 통증을 느낀다 해서 스타트업 페인이라고 통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는 몸이 이렇게 다 움츠려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뭐 폭력, 구타를 당할 때도 방어 기제가 이렇게 움츠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의 근육은 이제 굴곡근이 신장근보다 좀더 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편한 자세도, 원래 이제 가장 편한 자세도 이 자세인데, 이 자세 무릎을 쫙 펴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살짝 구부린 자세, 팔도 마찬가지고 주먹도 마찬가지고 손도 살짝 구부린 자세입니다. 이 자세.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이 족저근막도 밤에 우리가 근육과 모든 관절이 이완이 되면서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가 되는데, 이 족저근막이 살짝 쪼그라들면서 이제 치환이 달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미세 파열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안 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밤 되면은 얘가 쪼그라들어서 이제 치유가 될라 하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디디면 다시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거야. 미세 파열이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나흘 나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늘어나서 미세 파열해서 또 아프고, 또 나흘 나다가 다음날 아침에 되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치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매일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 염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원래 우리 몸에 상처를 입고 외상이 있으면 반드시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염증하고 감염하고 틀린데, 염증, 급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즉, 건물이 손상이 받으면 건물을 다, 벽돌을 다 치우고 나서나 새 벽돌을 쌓아서 그거를 이제 다 굳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다 하고, 그 인테리어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벽돌을 다시 다 치우고 새로 쌓으려고 하는데 다음날 안 되면 또 무너지고, 또 싸우려고 그러면 다음날 또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끝까지 건물이 안 젖지는 거예요. 이게 만성 염증 반응입니다. 그럼 밤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이제 아침 저녁 계속 스트레칭해서 얘가 쪼그라지지 않고 약간 늘어난 상태에서 치유가 될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염 때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이트 스프린트, 즉 야간 부먹이라는 게 있어요. 야간 부먹. 겁나게 귀찮아요. 뭐냐면, 야간 부먹이라는 건, 이게 이제 반깁스잖아요. 반깁스를 살짝 이렇게, 이제 90, 이게 이제
90도인데, 90도보다 살짝 이렇게, 어디까지, 발가락 끝까지 뒤로 제껴서. 즉, 이 발목이죠? 90도에서 발가락도 뒤로 살짝 제껴서. 이렇게 하면 이 족저근막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 족저근막이. 살짝 뒤로 제끼고, 발가락도 살짝 제껴야지. 이런 상태로 해서 반기부스를 해놓는 거예요. 반기부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발가락 끝까지. 이거 한 달, 두 달, 석달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부목, 반깁스죠. 이 뒤에, 뒤꿈치가 눌리면 아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처방을 해도, 대부분 환자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치료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이 잘안 되는 그런 방법이 야간 분부인데요. 어디체 동영상 어딘가에도 있어요. 다른 유튜브 동영상 어딘가에도 있는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용을 할수 있는 거를 이 테라밴드로,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왜 하냐? 밤새 우리가 잘때 얘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얘가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 족저근막이 스트레칭 돼 있는 상태에서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 걸어. 왜냐면 디딜 때 얘가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딛고 나갈 때 이렇게. 걸음을 딛고 나갈 때 이게 스트레칭이 되는, 그때 아픈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는 상태에서 밤새 미세한 치유가 진행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덜 아프겠죠. 디딜 때도. 그리고 그 상태에서 치유가 살짝 되고. 그래서 만성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사설이 매우 길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색깔별로 강도가 다 틀리다고 그랬죠. 이거를 환자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매우 간단해요. 매우 매우 얘를 발바닥에 보시면 얘를 발가락 끝에도 살짝 긁고 쭉 당깁니다. 어디로 당겨? 잠시만요. 너무 덮었다. 살짝 끄덕끄덕 쭉 당겨. 넣으려면 종아리 뒤로 당겨요. 쭉 당깁니다. 이렇게.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그래서 X자로 교체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묶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힘을 쭉 빼면, 발목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뒤로 제껴지고, 발가락도 이렇게 뒤로 제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근력 운동도 할수 있죠,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내려서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 구부려서 발가락 구부리는 운동. 이게 힘 빼면 발목하고 발가락하고 심전 운동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무릎을 구부려도 발목이 뒤로 제껴지고 발가락이 뒤로 제껴져서 이 족저근막이 신전이 돼서 이렇게 되면서 있는 상태에 유지되는 겁니다. 이거는 족저근막 스트레칭, 족저근막염 환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발목이나 종아리나 신전 뒤로 이렇게 발가락하고 발목 뒤로 제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리는 환자분들도 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힘만 빼면 뒤로 제껴지니까, 이게, 테라밴드, 세라밴드를 이용한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주무실 때 우리가 피고 좀 자는 사람도 있고, 무릎 구부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자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엎드려서 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무릎뼈가 있거든요. 무릎뼈에. 이게 웬만하면 딱 걸려가지고, 쫙 피는 게 아니면은, 쫙 피는 게 아니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이트 스프린트, 야간 분목을 대용할 수 있는, 테라밴드를 이용한 족저근막, 발목, 족저근막 스트레칭 및 발목, 발가락, 신전 운동을 설명드렸습니다. 아, 그럼 이게 혹시 뭐, 반바지나 맨발로 있어도 잘 되는가 궁금하실 때, 저는 이제 양말도 신고, 어디에다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드라마 보실 때, 들을 때, 소파에 앉아서 해놓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제가 발목하고 적당한 강도로 발목하고 발가락하고 족수근방을 신전할 수 있는 그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도 간단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가 저절로 이제 발가락하고 발목이 뒤로 제껴집니다. 그리고 TV 보시는 거예요.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그러다 심심하면 강화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생각 없이 계속 시청할 때는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 무릎을 구부리시고 있으셔도 되고, 무릎을 펴고 있으셔도 되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셔도 되고, 무릎을 펴고 있으셔도 돼요. 안 빠지죠? 예. 이런 방법으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요 뒤에가 이렇게 꽉 접히면은 여기가 사람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좀 펴주고, 여기 묶은 다음에 이렇게 넓게 넓게 펴주고, 여기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넓게 펴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조이는 것도 없고 안정적으로 통증 같은 것도 없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 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발목 종아리 수술 받은 환자분들께 발목, 발가락, 신전 운동, 그리고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한 환자분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